한일 두 정상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.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. 최우정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.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두 정상 간에 형성된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.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만남인 만큼 정색된 한일 관계가 일단 숨통은 텄다는 분석입니다. 한일 양국은 지난해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이어지며 긴장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. 하지만 한일 관계가 전면 개선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.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한일 관계가 아닌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이렇게 그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과거사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본은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다음 달 초로 미뤘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음 달 야스쿠니 신사 춘계 제사에서 아베 총리가 재차 신사 참배를 강행할 경우 한일 관계는 또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으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상황은 더 꼬일 수 있습니다. TV 주선 최우정입니다.